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친자매가 뜬 두 동생 김선아, 김정원 씨와 함께 더욱 즐겁고 유쾌했던 김원희 부부의 웨딩 사진 촬영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웨딩 사진 촬영이 있던 날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맡은 김선아, 김정은 씨와 미리 호흡을 맞춰보는 신랑인데요. 저 신랑 입장 연습하는 거였어요. 김원희 씨도 신경이 전부터는 좀 잘 알고 지내는 노래를 불러주며 지도를 해줍니다. 미스터리와 주황스러운 흔드는 김선아 씨 때문에 김정은 씨 웃음보가 다졌습니다. 신부 김원희 씨는 한술 더 코믹한 포즈를 취하며 신랑에게 따라해볼 것을 강의하는데요. 먼저 사진작가인 신랑의 주장대로 진지한 표정과 멋있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 촬영을 합니다. 김선아, 김정원 씨와도 자주 만남을 가져서인지 신랑도 편하게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그야말로 톱스타 세 명하고 지금. 근데 카메라 앞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우신데요. 네. 나름 연습 많이. 뒤에서 신부를 포함해 세 여인이 귀여운 표정을 지을 때 앞에서 거만한 표정을 짓는 신랑인데요. 사진을 많이 찍어봤어도 포즈를 취하는 것은 낯설 법도한데 어느 모델 못지않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닮아있는 다정한 모습의 김원희 커플은 뒤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김선아, 김정은 씨. 하지만 부러운 눈길과 잠시 어느새 분위기를 바꿔 마치 두 사람이 커플이 된 듯 신랑 신부를 흉내내봅니다. 뒤에서 신랑을 중심으로 포즈를 바꿔가며 촬영하는데요. 아름다운 새 여인에게 둘러싸인 신랑.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인 것 같죠? 절로 촬영. 이번엔 신랑을 빼고 세 사람의 우정을 카메라에 담는데요. 누가 더 코믹한 표정을 연출하나 내기라도 하듯 포즈를 취해보지만 서로의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김선아 씨가 만삼을 찾고 하자 흉내를 내보는데 만삼아 정말 똑 닮았죠? 자세를 바꿔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는 세 사람. 이제는 진지하게 촬영을 하나 했더니만 금세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친자매 이상의 우정을 나눈 세 사람이어서인지 얼굴 생김생김은 다르지만 행동이나 표정이 참 많이 닮아있네요. 귀여운 컨셉으로 촬영에 임하는 세 사람. 선으로 청순한 모습을 다양하게 지어보이다니 최대한 깜찍한 표정을 지어봅니다. 우리 사전엔 살정 없는 사진은 없다. 이번 컨셉은 바로 여왕 김원희와 신혜를. 도단 표정을 짓는 김원희 씨의 머리를 매만져주던 김정은 씨가 한마디 하는데 선물을 가는 거가 없나? 김정은 씨 아이디어로 즉석에서 소품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데요. 또다시 만삼아 춤을 추는 김원희 씨. 역시 코믹 연기에 다행답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선아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네. 네. 우리 3K의 맏언니. 네. 김원희 양이. 드디어. 양도 이제 마지막이죠? 네. 십 몇 년 사귀었다고 했죠? 15년이죠? 15년 사귄, 해서만 포토그래퍼. 신랑, 저기 팬 한 번만. 저분입니다. 네, 저희의 그 멋진 형부와 네. 함께 이제 제 2의 인생을, 걸으시는 거죠? 네네. 두 분 참 그 1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끈질기게 같이 붙어 있기도 좀 지겨울 텐데. 15년인데도 갓 사귄 사람들 마냥 네. 늘 사랑한다를 연발하시고 네, 저희를 참 보기 참 뭐합니다. 야구르게 하는 커플이었는데 어쨌든 두 분 결혼하시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예, 너무 기쁘고요. 네. 정말 평생 동안 앞으로 쭉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저희 둘 영원토록 빌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맞출까?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인 두 동생 김선아, 김정은 씨와의 우정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